오늘 오전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팀 감독직을 내려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함께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됐었죠. 특히 월드컵을 앞두고 분당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논란의 자세한 내막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9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무 2패로 탈락한 뒤 사퇴 요구를 받았던 홍명보는 월드컵 기간 중 땅을 매입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며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홍명보는 지난 5월 성남시 분당구 토지 80여 평을 11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예, 홍명보 씨가 매입한 땅은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 쪽에 있는 운종동 땅이라는 곳입니다. 운종동 이 일대의 땅은 이제 서판교에서도 좀 알아주는 땅인데요. 또한 그 서울 강남권에 까지 거리가 차량으로 대략 한 20분 거리 위치하고 있거든요. 미니 강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의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홍명보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 홍명보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4월 초부터 가족들과 함께 수차례 분당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명보는 월드컵 엔트리 발표 3주 전인 4월 18일 토지를 계약했고 대표팀 소집과 훈련이 동시에 진행된 5월 15일 잔금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드컵 대표팀 감독으로서 큰 대회를 앞두고 행한 안일한 행동이라며 팬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금방을 샀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네. 가장 메인이에요. 운중동에서는 여기가 메인이에요. 메인에 상금 받고 네. 이금방에 사긴 샀어. 근데 어딘지 콘지스는 정확히 지금 다들 헷갈려 하는 거 있잖아요. 평당 시세는 얼마 정도? 평당 시세는 1,500 이상이에요. 그때 와서 하루인가 와가지고 잠깐 와서 보고서는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직접 오셨어요? 직접 왔던 것 같은데. 그때가 대략 언제쯤인지는? 그건 안 보고 지금 내가 못 봤으니까. 홍명보가 매입한 분당의 땅은 한국의 비버리 힐스라 불리며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곧바로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기업인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배우 신하균, 권상우, 김보성, 김영철 등의 연예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미숙, 신혜라, 최민수 등도 부동산을 알아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명보의 부동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난 뒤 홍명보는 서울 도곡동의 한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에도 고가의 호화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비판의 시선이 있었죠. 이에 홍명보는 부정축제한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고생해 열심히 벌어 마련한 아파트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홍명보의 재테크 실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도곡동의 아파트는 매입 당시 6억 원에서 현재 30억 원까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화보와 광고 촬영을 통해서도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몰입할 준비 되셨나요? 잘 갖춰진 단정한 모습을 선수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또 저의 임무라고 하나의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임무 중에 하나는 우리 선수들한테 나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경기 날 양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받는 연봉도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죠. 한편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참패한 홍명보호를 두고 의리 축구라는 비난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패러디한 각종 패러디물 역시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의리로 대세남이 된 배우 김보성의 몸에 홍명보의 얼굴을 합성하는가 하면 설리 최자 지갑 사건을 패러디해 잃어버린 홍명보의 지갑이라며 박주영 선수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방송에서는 2014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등장한 미래의 홍명보가 과거의 홍명보를 만나 엿을 건네는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과거 홍명보가
경기에서 지면 감독 자리에서 잘리던데 라고 말하자 미래 홍명보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장면은 홍명보 패러디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논란은 어찌 보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또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대에 보답을 못했죠. 못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비난과 지나친 사생활 유출이 이번 논란을 더욱 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에 결국 대표팀 감독직 사퇴 의사를 밝힌 홍명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